삼계탕이 항시 대기 중인 가마솥. 이 가마솥은 시골의 옛맛을 살리기 위한 고집이라는데. 가마솥이다 끓어야 해장국이나 삼계탕이나 이 선지해장국이 맛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가마솥 털어낸 추억의 맛과 함께 손님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아 이분 제대로 드신다.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의아했어요. 아 이게 한 그릇 딱 6,000원인가? 아 근데 6,000원만 되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직접 우려낸 육수에 손질한 닭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육수가 충분히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50분 정도만 끓이면 완성! 와.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가마솥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삼계탕을 끓여도 골고루 잘 익는다는데요. 그래서 가마솥이라 이게 가능한 거죠. 덕분에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삼계탕을 빨리 내줄 수 있고 은근하게 끓으면서 맛이 더욱 진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겠다. 국내산 생닭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집 메뉴 삼계탕이 다가 아닙니다. 회장국 3개 주세요. 네. 이 집에 또 다른 메뉴 등장. 회장국 3개. 와. 뭐요? 해장과 동시에 술을 부른다는 얼큰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뼈 해장국. 뼈째 야무지게 뜯다 보면 힘도 솟아나고. 파이팅. 국물 한 모금에 절로 나오는 한마디. 국물 텐데. 땡큐 인자. 생계가 어려운데 6,000원 갖고 삼계탕도 먹고 뼈다구도 먹고 골고루 무한리필. 네? 6,000원으로 삼계탕도 먹고 뼈 해장국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 가게는 가마솥이 총 3개가 있는데요. 한 곳에는 삼계탕이 가득. 아이. 그 옆에는 얼큰한 기운 뽐내는 이게 바로 뼈 해장국입니다. 정말 가격 괜찮은데요. 진짜 가격. 마지막 세 번째 가마솥에는 선지 해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저도 6,000원 하잖아요. 선지국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탱글탱글하고 신선한 선지가 듬뿍 들어있는 선지 해장국. 우거지와 함께 입안 가득 넣으면 사이사이 배인 국물이 퍼지면서 더해지는 풍미가 최고예요. 6,000원 가지고 다가머리도 먹을 수 있고 선지도 먹을 수 있고 뼈다귀도 먹을 수 있고 최고 무한 리필이다. 최고. 6,000원이면 이 세 가지가 무한 리필. 그런데 사장님, 이 세 가지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계절을 할 거를 제가 염려를 했어요. 삼계탕은 여름 보양식으로 그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잡수실 거라 생각하고 뼈 해장국은 선지국은 겨울에 많이 잡수실 거라 생각해서 세 가지를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단품으로 팔아도 저렴한 메뉴들 그러니까. 굳이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정육식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애로울 정도로 손님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외로웠던 지난날은 뒤로! 가격 문턱을 낮췄더니 지금은 손님 북적이는 가게로 재탄생했습니다. 몰려드는 손님 덕에 하루에 나가는 삼계탕 닭만 해도 100마리가 훌쩍 넘는다네요. 많은 양의 닭을 사용하고 있는 이 집. 저렴한 가격인데 거기다 무한리필까지 감당하려면 비싸고 좋은 닭은 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삼계탕 닭 맛은 어떤가요? 다른 삼계탕집은 닭가슴살 처음에서 남기는데 여기는 부드러워서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질이 보니까 연해. 왜 그냥 수육 같으면 딱박할 거 아니야. 고기 질 자체가 연해. KBS